반갑습니다. 도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현대 HS150A 고철장에 쓰는 장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캐빈 라이즈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롱암이 적용이 되었는데, 일단 캐빈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캐빈보다 1m 정도가 정확하게 1m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철장에 진입하는 그런 차들이 보통 보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을 높인다. 그리고 또 출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드랙을 밟고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밟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요 전면에도 유리창을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치가 됐죠.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계단은 4개를 적용했고 요 트랙 높이까지 딱 맞게 이렇게 설치가 됐죠.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1m 높였을 뿐인데 실제적으로 위에서 앉아서 보면 시야가 상당히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가 3m80입니다. 3m88인데 이동 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우리나라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최대 4m50까지는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고속도로는 4m20인데 그 출혈에 따라서 고속도로에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 부위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정비구를 이렇게 크게 두었습니다. 두어서 볼트만 열면은 안에 널널합니다. 이게 수리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요청에 의해서 냉각팬이 이렇게 별도로 설치가 됐는데 지금 그나마 요 장비 150A로 오면서 본네트에 구멍이 뚫려서 그 열이 빠지나기 쉬운데 거기다 추가로 우리 냉각팬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지, 고추장 이런 데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먼지 배출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그래서 냉각팬을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고 지금 우리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버켓을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장비를 가져가면은 그 오렌지 그룹이 장착이 된답니다. 그래서 고철 또는 폐지 상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암을 2m50에서 우리 3m로 롱암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개조가 됐죠. 늘렸습니다. 우리가 봐도 아주 정교하게 늘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나온 듯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장비는 보니까 포웨이가 헤드라인까지 다 이렇게 적용이 됐다. 그래서 집게와 회전까지 다 가능한 그런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켓은 링크가 장착을 안 했는데 버켓은 버켓과 버켓 실린더는 나중에 가져가면 우리 차주분에다 탈교를 해서 오렌지 그룹으로 추가로 교체를 해서 구조 변경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보니까 이쁘게 아주 이쁘게 잘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체중교로 구조 변경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출고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다보면서 시야가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m 높였는데 위에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캐빈 라이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스위치가 운전석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냉각팬 스위치 틀면은 냉각팬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요거 틀면은 휀 방향으로 틀면은 요 휀이 잘 돌아갑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이 영상으로 이게 높이 차이가 볼란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시야가
해서 롱암을 하다 보니까 이 가까이 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음부터 오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단이에요. 여기서 버킷을 오면이면 이 데이거든요. 여기서 다 올렸을 때 버킷을 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계단이 데이입니다. 물론 이제 오렌지 그룹을 차면은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그룹이 좀 덜렁덜렁거리지 않습니까? 예, 데일 소지가 많다. 정비 계단에 데일 소지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사용하시는 기사님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동작이 상당히 빠릅니다. 예, 시원시원합니다. 일단 뭐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뭐 보시는 데는 전혀 그 작업하는 데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다시 내려서 내릴 때도 내릴 때도 이렇게 자세를 잡을 때 요 자세를 해놓고 내려야 안전하거든요. 계단은 트랙이 자체가 한 계단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전체 네, 영상 촬영 중에 전화가 오면 이게 영상이 끊겨서 네, 이제 뭐 마무리입니다. 설명은 다 드렸고 뭐 간단한 장비라서 네, 지금까지 우리 HX150A 고철 전용 네, 장비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롱암, 캐빈 라이저, 냉각 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설명이 됐다. 그리고 들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뭐 다른 또 가격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격을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가격을 한번 오픈을 시키면 이 가격 변동은 있거든요. 가격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는 한번 올리면 끝이니까 변동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의를 전화로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